요즘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양도세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그에 따른 세금 그냥 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이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현재까지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장단점 비교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시장의 규모 안정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시장 규모 안정성에 대한 표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고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이제 다우에 대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조입니다. 이거 40조 달러의 이제 S&P 500의 시장 규모성을 갖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조, 다우 같은 경우에는 10조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각 시장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수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 기업,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3,300개 기업,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30개 기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나스닥의 종목이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 500 섹터별 대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정보기술 IT 쪽인데 대표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헬스케어 종목인데 여기는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든지 이제 파이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파이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제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금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러한 이제 은행이나 보험, 자산관리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소비재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일단 대표적인 기업은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매, 호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통신이죠. 통신 쪽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구글 알파벳 A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이제 디즈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죠. 인텔 서비스나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산업재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파스 서비스, 하니웰 같은 건설이나 운송, 방위 산업 등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필수품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식품이나 음료, 생활 필수품과 같은 기본 소비재를 이제 포함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록터 앤드 갬블,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에너지 종목인데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프로로지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 유틸리티 종목들인데 이제 전기나 가스, 수자원 공급 등 이제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 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소재 부분인데 이제 화학이나 건축 자재, 금속 광산업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듀퐁이라든지 뉴몬트 코퍼레이션, 린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에는 정말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S&P 500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의 시장 성장성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10년간의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황색이고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노란색 S&P, 빨간색은 이제 다우존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의 상승세가 확실히 두드러지게 높아 보이는 게 보여집니다. 기술주 강세, 광범위한 산업에 균형 잡힌 성장에 힘입어서 이제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유연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는 상대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또 뒷받침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주식 배당은 우리나라랑 약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지급 빈도가 미국은 대부분 분기별로 이제 배당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 6, 9, 12월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의 배당이 있고요. 참고로 미국 ETF 종목들도 배당이 되는 특징이 있고, 이는 미국 ETF 투자 편에서 제가 좀더 차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정책과 기업 문화를 또 체크를 해보자면은 미국 기업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를 통한 성장에 집중한 경향이 조금 있고요. 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분기별로 거의 다 배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일단 리얼리티 인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월별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매달 급여처럼 뭐좀 받고 싶다, 배당금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리얼리티 인컴 같은 이런 특별한 배당을 잘해주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마켓캡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00조 정도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 경제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00조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40조 달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지금 5경 정도 나오거든요. S&P 500이. 5경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한 2,400조 정도니까 거의 한 20배? 25배? 뭐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거의 25배에서 30배 사이 정도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 그만큼 이제 거래량도 많고 좋은 종목들도 많겠죠. 그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T 정보기술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나 전자제품, IT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종목은 이제 금융 쪽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이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이 속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물소비재 쪽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소매, 가전제품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들이 속해 있고 최근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차후 대장주 뭐 헬스케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기업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판미약품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조선, 산업장비 관련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음료, 생활 필수품 같은 기본 소비재를 포함한다. 뭐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일단 뭐 인터넷 서비스, 통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들이 좀 속해져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고요. 에너지 쪽은 이제 석유나 가스, 정유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고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도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S-OIL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고요. 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화학이나 철강, 건축, 자재, 그리고 이제 금속 등 다양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쪽은 전력이나 가스, 수자원 공급 등의 공급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쪽도 있는데,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속해져 있고 비중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부 대기업의 부동산 계열사 등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종목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장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2018년 이후의 성장은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이룰 수가 있었고, 2022년도 이후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일단 좀 하락세가 좀 나아졌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웃긴 게이 제일 위에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S&P 500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코스닥이고 네 번째가 코스피입니다. 나스닥 수익률이랑 S&P 수익률이 월등히 높고 그중에서 나스닥이 제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세금 내고서라도 5% 이상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서라도 세금 없는 코스피보다는 차라리 훨씬 더 수익률에서 월등히 높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똑같은 이제 나스닥에 세금 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 관련 이제 양도세 내는 거랑 우리나라 주식에서 수익 내서 양도세 내는 게 동일하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미 높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 내고도 남는데 혹시 뭐 코스피에 투자를 할까?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국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점들이 있겠죠. 일단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연 1회 정도의 배당이 있다 했었고, 미국 주식은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이제 배당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중에서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몇안 되는 한국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처럼 3월, 6월, 9월, 12월에 또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시장을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고, 최근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활발한 시장 참여가 좀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은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의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따져봤을 때 한국 시장은 대내외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영향을 좀 상당히 받기 쉽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과 같은 지수는 기술주 변동성에 영향을 조금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ETF와 펀드도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는 다양한 ETF와 펀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도 쉽게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시간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 주식 시장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 사후 시장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주로 이제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3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이 시간대만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서는 6시에 퇴근하고, 저녁에 뭐 7시, 8시에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 그리고 윈터타임 때는 저녁 11시 반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트레이딩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미국의 ETF 종목, QQQ, 나스닥 추종 1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있고, TQQQ, 나스닥 추종 3배 레버리지, 이렇게 레버리지를 좀 거래를 할수 있는 ETF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ETF 나스닥 종목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 또는 미국의 ETF 종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나스닥 추종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QQQ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 1배고요. TQQQ는 이제 한 3배 정도의 레버리지고, 해외 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나는 ETF 종목도 좋지만 해외 선물 종목도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나스닥 해외 선물이라든지 또는 나스닥 마이크로 해외 선물 종목을 거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시장을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조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이래저래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나 규모면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다양한 투자 종목들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미국 주식 투자가 훨씬 더 한국 주식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한 게 낫지 않나. 어쨌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특히 ETF 종목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